자, 민주주의 지키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뭘 해볼 거냐면, 알키 눌렀을 때 나오는 여기 있는 메달이랑 슈퍼 크레딧, 요걸 좀 빠르게 모으고 싶잖아요. 근데 이걸 좀 원래 잘 모으려면, 이제 고난이도에서 빡세게 돌고, 막 이제 평균 한 10개 정도를 모으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힘들잖아요. 시간도 시간이고,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근데 열어야 될 거는 무지하게 많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굉장히, 좀 얍삽하지만, 비겁하지만, 좀 손쉽게 저 메달 채권을 모은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미션 난이도는요, 뭐, 쉬움도 상관없고요. 뭐, 보통도 상관없고, 좀더난 난이도 괜찮게 한 도전적으로 하고 싶다 하면은, 높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어쨌든, 낮은 난이도에서 저는 빨리 하는 게좀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눌러서, 미션은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미션 아무나 누르고. 뭐가 있는 것들, 저런 집 같은 걸 있죠? 집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차피 적들도 거의 이제 난이도가 낮으면 적들도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눌러 당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찾으신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근처에 뭐 컨테이너 같은 거 있을 거예요. 컨테이너 같은 거에다가 수류탄이랑 뭐 이런 유탄 같은 거 던지면은 이렇게 열리거든요. 여기에 요청 신청서라든가 이런 슈퍼 크레딧이 있어요. 메달 같은 것도 나오기 때문에 메달 같은 거 나오면 개꿀이죠. 메달 한 3개 정도를 먹을 수 있으니까. 자, 여기에도 컨테이너가 있죠? 컨테이너 부셔주고 메달. 자, 그러면 전장 채권 메달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점은 뭐냐면 이제 만약에 이렇게 다 털었어요. 지금은 이제 저 평상시 같았으면은 이제 지금 어느 정도 맵을 너무 많이 돌았기 때문에 저 미션을 깨고 클리어를 했겠지만 이번에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스킵을 하자면. 그냥 여기서 ESC 누르고요. 뭐 임무 포기를 하든 혼자 함선 복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거는 이제 먹는 즉시 바로 여기 보시면 업데이트가 되죠. 예, 지금 플러스 4가 됐는데 바로 즉시 이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매달 3개 먹고 그냥 바로 꺼버리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거를 파밍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좀더 시야가 좋은 걸 찾기 위해서는 사막 캠페인 같은 경우는 좀잘 보이니까 사막 캠페인 같은 거 보셔도 될것 같아요. 사막 행성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뻥 뚫려가지고 사실 시야가 되게 잘 보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더 이제 파밍하기에는 사막 행성 좀더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럼 이렇게 건물도 잘 보이고 저기 번쩍번쩍 하는 것도 되게 잘 보이죠? 그럼 여기서도 빠르게 열고 이렇게 메달 찾으면 메달 3개 먹었죠? 바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떨어진 지 1분도 안 됐죠? 한 2분 됐나? 보시면은 또 올라가 있죠. 이런 식으로 메달 파밍하시면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메달 파밍이라던가 뭐 여러분들 슈퍼 크레딧 넣고 싶다 그러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파밍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간단한 팁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 있으면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메달이 너무 귀찮잖아요, 그죠? 메달이 너무 귀찮기 때문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